네,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혜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윤상영입니다. 네, 수험생들 다음 주 월요일이면 5월 2일이죠. 그러면 수능 디데이 200일대로 이제 접어듭니다. 네네. 9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수시 원서 접수도 5개월이 채 남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대입을 위한 주요 일정들이 이제 다가올수록 내게 맞는 전략이 무엇인지 이제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이 어떤 고민 좀 깊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고민들을 좀 시원하게 풀어드리기 위해서 구로 구민회관에서 개최한 TBS 2017학년도 대학 입시 설명회가 조금 전 성황리에 끝마쳤습니다. 네. 자,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잠시 후 있을 진학 상담을 통해서도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까 그 보셨던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도 생중계였고요. 저희도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자, 그럼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죠. 네, 김성 선생님, 저희가 앞서 얘기를 했지만 이제 수능까지 200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이제 수능 잘 보려면 이 시기에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난주에 4월 모의사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네, 모의사 성적표에 보면 각 영역별로 학생들의 득점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안에서 자신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EBS 연계교재, 그 다음에 기출문적 분석을 통해서 보완을 해야만 수능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종훈 선생님. 예. 2017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 접수가 이제 9월 12일 날 시작이 되는데요. 예.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전형에 지원하면 좋을지 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좀 시기가 남아있긴 하지만 중간 점검 차원에서 지금 이 시기에 좀 뭔가 좀 준비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학생들도 이제 어머님들도 다 아다시피 수시는 모두 6번의 지원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대학이나 전형 유형들을 좀 더 복수로 선정해 두시고요. 3학년 1학기까지 이제 내신 성적이라든지 비교과 활동 성적을 최대한 잘 보고 나서 어느 정도 대학에 지원했을 때 합격 가능한지를 좀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지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6번의 지원기가 있으니까 조금 더 좀 여유 있게 아마 대학이라든지 전형 유형들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상담 중인데요.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02-311-5441-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시작합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볼까요? 오늘 만나볼 학생은 화학공학 계열 교수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1.18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1.88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화학, 수학, 독서입니다. 희망대학은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지역균형전형,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 학교장 추천전형, 유니스트 20 계열 일반전형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화학공학 교수를 꿈꾸고 있는 아들을 둔 엄마 이은영입니다. 네, 어머니, 우리 학생 화학공학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초등학교 5학년에 영재원을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됐는데 다니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화학을 계속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변화나 뭐 과학자 바인만의 딱딱한 과학자가 아니라 유머러스한 과학자의 모습을 보면서 화학을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하기 좀 재미있었나 봐요. 그래서 화학 공부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어렸을 때부터 화학, 공학 분야에 이제 관심이 있었던 건데요. 오늘 상담 유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은 김선욱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십니다. 네. 김선욱 선생님께서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또 오늘 상담에서 주목해 볼 만한 핵심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은 내신 성적이 매우 우수한 자연계열 학생입니다. 특히 화학과 수학 성적이 우수하고요. 이 부분은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모의사 성적까지 매우 우수한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또한 독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요. 오늘 학생부 종합전형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김선욱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 평가해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60, 정시 경쟁력은 4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네, 김선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수시, 정시 경쟁력 비율을 60대 40으로 수시 쪽에 조금 더 높은 비율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평가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현재 학생의 내신 성적과 모의사 성적을 비교해 보면 내신 성적이 1.18 등급으로 매우 우수한 편이고요. 종합전형에 대한 기본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입니다. 수시를 중심으로 합격 전략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기가 쉬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정시는 지금의 모의사 성적을 가지고 보면 모의사 성적이 평균 1.88 등급이라서 희망하는 대학에는 조금 부족한 편이라 노력을 조금 더 해주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럼 선생님 우리 학생 유리한 전형 수는 어떻게 될까요? 네, 1순위는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현재 학생의 교과 성적이 매우 우수하고 또한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한 부분이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2학년 2학기에 성적이 조금 하락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3학년 1학기에 다시 상승되고 이에 대한 설명이 추천서나 자기소개서를 통해 보완이 된다면 다른 비교과 활동을 바탕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충족할 수 있는 치상위권 대학에 도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순위는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학생의 가장 큰 장점은 우수한 교과 성적입니다. 그리고 두 개 영역 정도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충분히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순위는 정시 전형인데요. 현재 수능 성적에서 조금만 더 보완이 된다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학생의 성적을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선생님,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리 학생이 4월 모의고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시험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3월 모의고사 점수를 먼저 보시면 국어 3등급, 수학 가형 1등급, 영어 2등급, 화학 1이 1등급, 생명과학 1이 2등급으로 평균 1.88 등급의 성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을 지난해 9월과 비교해 보면 국어는 1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을 했고 수학 가형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 영어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 한국사는 그대로 1등급 유지하였고요. 과탐에서 화학 1은 1등급 유지, 생명과학 1도 2등급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모의사 성적은 1.38 등급에서 1.88 등급으로 조금 하락하였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 살펴보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조금 하락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수한 편에 속하기는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제 국어하고 영어 영역이 이제 수학이나 과학에 비해서 조금 떨어져서 이제 영역별 좀 차이가 조금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긴 한데요. 지금 현재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기준으로 희망대학의 지원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전략은 이후에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3월 학력평가 결과를 분석해서 정시 지원 가능 점수를 예측해 보았습니다. 가군의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수능 100분위는 대략 390점 정도이고 나구는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로 수능 100분위 383으로 학생의 점수와는 지금 약 15점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상향 지원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머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별히 이번 겨울방학을 맞아서 수능 대비를 위한 공부를 많이 했을 것으로 판단이 드는데 예, 국어와 영어 성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에 대한 그 이유를, 성적 하락에 대한 이유를 분석하고 보완하기 위한 학습을 하고 있는지 예, 궁금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어머니?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2학년 2학기 내신 성적에서 과학에 거의 이렇게 잘 하다가 과학이 흔들리면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에 자기가 과학을 공부를 집중적으로 했나 봐요. 그래서 3월 달에
국어 영어가 거의 꾸준히 해왔고 국어가 크게 이렇게 흔들리는 과목이 본래 국어 영어가 별로 아니었는데 이제 조금 그렇게 과학 쪽이나 이렇게 좀 신경 쓰다 보니까 네. 조금 흔들렸나 봐요. 그래서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고르게 국어의 단위 수도 높고 해서 자기가 공부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내일부터 내신 성적 들어가거든요. 중간고사 기간이라 모의고사하고 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아마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위축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학년 2학기에 보면 그 과학 영역에서 한 부분 내신 성적이 좀 하락했었거든요. 네.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랬다면 일단 과학 부분은 많이 보완이 됐고요. 특히 수학 부분이 자연결핵성인 학생인데 특히 수학 부분에 있어서 아주 많이 보완이 됐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장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3월에 국어 영역이 사실 많이 어렵지 않았었는데 예, 성적이 떨어진 것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제 영어 성적도 이번에 2등급을 받기는 하였지만 수능에서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보완하기 위한 학습에 돌아갔다고 어머님이 말씀하셨고요.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만한 학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화학 1이 이제 1등급으로 유지가 되고 생명과학 1도 성적을 지금처럼 유지한다면 예, 충분히 다른 영역의 보완과 함께 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학생 이제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평가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교과 성적 먼저 볼게요. 네, 우리 학생의 1학년부터 2학년까지의 내신 평균 등급을 분석해 보면 예, 가장 좋은 과목이 수학 1등급, 영어 1등급, 국어가 1.24등급, 과학이 1.46등급으로 평균 1.18등급의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의 주요 과목 성적 추이를 보시면 수학과 영어는 1학년부터 2학년까지 모두 4학기 동안 1등급이고요. 국어는 1, 2, 1, 1로 매우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학생은 서울대를 진학할 목표로 세운 학생이라 전 교과 내신도 1.135등급으로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그러므로 3학년 1학기, 내일부터 중간고사가 시작된다고 아까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 전 과목 그 성적을 1등급을 유지한다면 원하는 대학에 도전해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은 아무래도 최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내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선욱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독서 활동이고요. 구름은 수상 경력, 봉사 활동, 비는 자율 활동입니다. 자,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았는데요. 전반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수상 경력과 자율 활동, 또 그리고 봉사 활동 부분에서는 조금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 주실까요? 네. 화면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아리 활동을 보시면 화학 관련 동아리 활동 내용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직접 만든 바이오 디젤의 연소성 측정 실험 내용과 항균 정수기 만들기 프로젝트 등의 내용이 희망 전공과 연계시켜 잘 풀어낼 수 있습니다. 항균 정수기 내용은 자기소개서 2번에도 잘 서술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로 활동도 맑음인데요. 학습 멘토링 프로젝트, 나의 멘토 설정하기, 스터디 그룹, 교내 이공계 대학 탐방으로 유니스트와 포스텍에서 연계 프로그램을 이수했고요. 수도권 대학 탐방 프로그램까지 참여하는 등 다수의 진로 탐색 프로그램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이것들이 구체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내 과학 관련 행사에도 참여해서 연계되는 교과와 독서에 확산되는 활동 등이 인상적인 학생이었습니다. 독서 활동도 맑음인데요. 수학 관련 서적 4권, 과학 관련 서적 14권, 1학년에 비해서 2학년 때에는 각 교과별로 다양한 독서 활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멘토와 연계된 도서부터 수학, 화학 관련 독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교과에서 심화된 자신의 학습 능력에 대한 서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상 경력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과학탐구 토론 대회 최우수, 과학체험 대회 우수, 스터디 그룹 결과보고서 대회 으뜸상, 과학탐구 토론 대회 은상, 표창장, 교과 우수상까지 매우 다수의 수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과 수학 관련 경시대회 수상 내용이나 학생의 어떤 학과적인 우수성을 보여주기에는 수상 내역이 조금 수상 등급이 장려로 좋은 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수상 경력에 구름을 줬고요.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사항들을 많이 찾아볼 수 없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자, 성적과 비교과까지 우리 학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선생님, 근데 우리 학생 이런 점들을 다 봤을 때 희망하는 대학들 중에서 가장 주목해볼 만한 대학 어딜까요? 네. 희망 대학 중 가장 주목할 대학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희망 대학은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지역균형 전형,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 학교장 추천 전형, 유니스트 20계열 일반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희망 대학 중에서 가장 주목할 대학으로는 이 지망인 고려대학교를 진단해 보았습니다. 김선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으로 고려대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선택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조언을 좀 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고요.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지금 작년부터 올해 모의사 성적을 보면 충분히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가지고 가장 적합한 대학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이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에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진단 좀 내려주실까요? 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 학교장 추천전형 진단인데요. 교과 준비도는 별 5개, 비교과 준비도는 별 3개, 수능 준비도는 별 5개입니다. 자, 고려대에 대한 준비사항을 좀 살펴주셨는데 비교과를 조금만 더 보완하면 그만큼 합격 가능성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고려대의 특징과 또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고려대의 특징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 학교장 추천 전형은요, 모집 인원이 14명입니다. 2년간 경쟁률을 보시면 2015학년도에는 11.2대 1, 2016학년도에는 9.6대 1이었고요. 1단계에서는 3배수 내외로 교과 성적 90, 서류 종합평가 10,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의 70, 플러스 면접 30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7학년도 기준으로 제출서를 보시면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교장 추천서와 학교 특성소개서 추천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고요. 1단계 교과 90, 서류 종합평가 10에서는 특히 교과가 이제 90으로 작년부터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 교과 전형으로 분류되고 있는 전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류 종합평가 10에서 학생부 비교과,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학교장 추천서가 반영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2단계는 면접 30이 있는데요. 2인 이상의 면접위원회 개별 면접으로 고려대 인지사항에 부합한 그 여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제출 서류에 대한 확인 질문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2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입니다. 다만 수학, 가형과 또는 과학 영역이 반드시 포함된 조건이 있고요. 올해부터는 한국사 4등급이라고 하는 기준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시면 아무래도 최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대학이고 전형이기 때문에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이 모두 1.5등급 이내에서 합격자가 분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학생의 성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성적이고요. 네.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적정한 지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해 추천해 주시는 전형 살펴볼게요. 선생님, 어디를 추천해 주실까요? 네. 저는 카이스트 무학과 학교장 추천 전형을 뽑아봤는데요. 네. 학생이 전반적인 생활기록부를 보았을 때 이 학생이 들어와서 일단 탐색을 하면서 조금 더 세밀한 전공을 세우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무학과 학교장 추천 전형을 뽑아봤습니다. 모집 인원은 80명이고요. 추천 기준을 보시면 1단계에 서류 100인데요. 학업 역량이 우수한 학생, 수학, 과학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열정이 돋보이는 학생,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학생,
역경 극복 능력과 도전 정신이 뛰어나며 봉사 정신이 투철한 학생, 리더십과 협동심, 희생 정신이 뛰어난 학생, 학습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학생인데요. 특히 일반고, 특성화고, 자율고 졸업자만, 졸업 예정자만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에는 일반계고에서 수학과 과학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합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에 관계되어 있는 면접이 있지만 학생회 같은 경우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해서 면접을 볼 때 화학을 선택한다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시작을 하면서 대입까지 한 200일 정도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네. 선생님, 우리 학생이 좋은 성과 얻을 수 있도록 그 남은 기간 스케줄을 좀 짜주실까요? 네. 화면을 보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미 이제 4월까지 지나왔습니다. 내일부터 중간고사를 잘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5월 달에 연휴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느슨한 분위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때 목표 대학을 설정하고 생활기록부 분석을 통해서 자기소개서를 다시 한번 작성해 봤으면 하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봤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더 보완이 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6월부터 8월까지는 6월 모평이 끝나고 나서 아무래도 구체적인 전형과 대학들을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서울대, 고려대, 카이스트, 유니스트 자기소개서 작성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수능에 더 집중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한 대입 스케줄까지 짜주셨는데요. 어머니 혹시 상담 받으시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너무 잘 상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마지막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면 지역 인재 선발에서 그 생활기록부가 학적으로 거의 다 맞춰져 있는데 지역 인재 쪽으로 의대를 혹시 지원 가능한지 그거 하나만 묻고 싶거든요. 네, 어머님께서 이제 주셨던 질문 내용이 세 번째 있었던 부분인데요. 학생의 경우 아무래도 자연계열에서 가장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기 때문에 욕심이 나고 의대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학생들은 수시 6개를 못 채울 수도 있는 요소이거든요. 그런데 의대의 경우 종합전형이어도 3개 영역 1등급, 물론 서울대 지역균형은 3개 영역이 2등급이라는 조건이 있지만 비교과 부분에서 의대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대보다는 화학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지원하시는 것이 더 적합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상욱 선생님, 우리 학생 위해서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윤상욱 선생님께서 워낙 꼼꼼하게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몇 가지 좀 덧붙여 드리면 일단 우리 학생이 서울대를 희망하고 있고 이제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3월 모의고사 성적만 있기 때문에 1, 1 과목을 선택했거든요. 근데 이제 2 과목에 대한 선택 그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어머님 질문 중에 지금 의대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또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제 수시에서도 또 정시에서도 의대 지원을 할 때 이제 원원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지 원투를 선택하는 게 유리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카이스트는 6회 지원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카이스트는 이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정시 지원 가능성이 지금 우리 학생이 좀 높은 편입니다. 이제 2학년 때보다 이제 3학년 올라오면서 일부 국어하고 영어 쪽에서 조금 하락하고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이제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내신에서도 이제 수학하고 영어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그 1, 2학년까지 계속 1등급이었기 때문에 사실 모의고사에서도 우수함을 입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수시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최고 대학, 그러니까 최상위권 대학을 지원하기 때문에 모의고사 성적이 허락되는 한 정시 지원 가능성까지 끝까지 가져가는 그런 어떤 전략이 좀 뒷받침이 되면 수시에서 이제 또 정시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김성 선생님께서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 학생이 화학을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의대와는 조금 연계가 안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혹시 또 욕심이 나셔서 의대 쪽을 지원을 하신다면 또 윤상현 선생님의 말을 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머니 저희가 자세한 상담 내용은 이메일로 다시 한번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랑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